자, 그러면 이제 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눴는데, 어쨌든 느끼셨던 것들 좀 소개를 해주시면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. 좀 책에 대해서 마무리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이 책은 저는 이제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됐던 부분들이 있고, 일단 뭐 마음에 와닿고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들이 많고요.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담지는 않지만 본질을 생각하게 하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도 있고 다양하게 얘기를 하듯이 어떤 주제를 확장시켜주는 그런 이, 이 모판 같은 역할을 좀 하는 것 같고,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은혜를 받았던 게 아까도 얘기했던 목회 자체가 즐거움이다라는 그 부분도 있었고, 그 다음에 제가 표시해 놨는데 이게 24페이지 보면 처음에 이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. 이를테면 우리 목사들이 그리스도의 양들과 어린 양들에게 주어야 할 최선의 것은 우리 내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것이다.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수행된다.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사랑을 베풀 때 그분의 사랑은 그 목적지에 다다른다.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.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탄코 고갈되지 않는다.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고요. 그러니까 목회라는 것이 사실 탈진이 있거나 힘든 이유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, 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자괴감이 많거든요. 근데 양들에게 주어야 할 최고의 것은 우리 내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것이 이제 위로가 됐고,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사랑을 베풀 때 그분의 사랑은 그 목적지에 다다른다. 이게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선포하고 목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. 내 생각은 너희와 달라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말이 선포될 때 그것이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,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저는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됐고요.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단코 고갈되지 않는다, 이것이 이 목회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그런 어떤 위로를 줬다 그럴까요? 굉장한 어떤 영적인 자신감 같은 게 좀 생겼습니다. 그렇구나. 하나님의 사랑이 결단코 고갈되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위로가 됐고, 예전에 내가 리그 워렌 책 보면서 리그 워렌이 이제 하나님은 파도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고 이제 목회자가 서핑 파도를 타는 사람인데 이제 연습을 많이 해라, 바다는 마르지 않는다, 그런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. 하나님 파도, 지금 이 시대가 뭐 붕의 시대가 끝이 났든 어떤 얘기를 하지만 바다는 마르지 않는다. 하나님이 파도를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얘기도 했었고, 팀 켈러가 차이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랑은 반드시 길을 찾는다,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문장을 끝내거든요. 그런 위로가 좀 있었습니다. 아, 그렇군.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, 내가 받은 거,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게 목회고,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은혜와 위로,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그런 위로를 많이 주어서 이 문장은 정말 좋았고, 이런 문장들이 거의 곳곳에 가득 있잖아요. 이걸 가지고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주제를 주는 책이라 저는 굉장히 저희 기도 생활을 좀 풍성하게 했던 그런 책이라 추천하고 싶습니다. 저도 이제 이 책을 처음 소개받고 이제 읽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읽다가 대단히 위로를 받은 거예요. 처음에 어떤 위로였냐면, 최근에 제가 이제 만나는 좀 여러 목사님들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, 눈에 보이는 이제 객관적 지표, 일단 숫자가 줄어든 상황들, 재정이 줄어든 상황들,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진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역량,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안 맞고 내가 이 시대에 안 맞나 보다, 이런 생각과 고민을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.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은, 아, 이게 네가 약물이 개다. 그러니까 개한테 맡겨진 역할은 목자가 지시하는 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있지,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열심히 목자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나오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
걔한테 주어진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. 아, 근데 저는 이거 들으면서 아, 이 시대에 많이 힘든 목사님들, 많이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에게 이것만 들려줘도, 이것만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해도, 내가 목자가 아니고,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고, 내가 주인이 아니고, 나는 주인에게 위임받아가지고 잘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것만 생각을 해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 저는 좀 읽었으면 좋겠다.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거다. 10점, 5점 중에 몇 점을 주고 싶습니까? 네, 4점입니다. 물론 이게 논리 정연하게 구성되어 있거나 저거 이제 이거 다 읽었으면 마인드맵 나오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아, 마인드맵은 제가 안 만드는 걸로. 왜냐면 마인드맵을 만들 수가 없어요. 이렇게. 뭔가 이게 체계적으로 정의가 있고 개념이 있고 1, 2, 3으로 정리가 안 되고 온통 멋있는 구절이어가지고 밑줄 긋다가 근데 왜? 이렇게 끝나는 게 좀 많아가지고 그런 류의 책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했습니다. 저는 이제 처음에 가졌던 느낌이 너무 좋았고 이제 뭔가 목회 멘토를 만난 느낌이었어요. 사실은 이 책이 이 어떤 내용으로 뭔가 공부를 해야 된 책이라기보다는 자주 끼고 봐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그냥 뭔가 이 책을 통해서 이 생크바이 목사님이 나를 목양해 주시는 목사의 목사로 역할해 주시는 느낌이어서 그게 일단 저는 좋았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런 이미지를 읽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논리나 구조상의 문제나 내용상의 정의 개념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그 메시지로 그냥 이것들을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. 저는 이제 제일 좋았던 부분이 보통은 어떤 책을 읽으면 그 사람이 궁금해지거든요. 생크바일이 궁금해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책을 썼지 어떤 목회를 했지 이게 궁금해야 되는데 되게 오랜만에 이 책을 읽는데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일을 밝혀내고 그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 이 개로 목자로 부름받은 그러니까 목사로 부름받은 직이 아주 기쁨이고 그게 소중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직으로 부름받은 것이 되게 오랜만에 감사하다. 그러니까 목사 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어서 그러니까 저의 직에 대한 뭐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떻고 저떻고의 문제보다는 저의 직에 대한 스스로의 존중감 그다음에 자아의 이제 건강하게 목사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리 잡게 하는 책이어서 뭐 리처드 백스터의 목사 참목자상이나 아니면 뭐 그 스펄전의 영혼의 지킴이 뭐 이런 책들 많이 있는데 좀 무섭거든요. 그거 읽으면 약간 이것대로 나 목사 하지 말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목사 하길 잘했다라는 책 그러니까 생각이 들게 해주는 책이어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좋았고 그래서 좀 책상에 항상 이렇게 두고 한 번씩 꺼내 읽으면서 줄친 부분 다시 보고 다시 마음에 아까 우리 공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좀 풍성하게 만들고 묵상을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로 좀 이렇게 가지고 계속 좀 지켜봐야겠다 이 책을 이런 생각이 들었던 책입니다. 네. 이런 유형의 책이 최근에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네, 책이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오늘 이 책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대목자가 계시고 양떼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개라고 자꾸 표현해. 근데 목양견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. 목양견.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가, 우리를 좀 점검하게 되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,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좀 생각해보게 하는 책. 그래서 목자, 개, 양떼 여기 계신 분들과 추천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장시간 말씀들 나눠주신다고 감사하고요. 오늘 이 영상이 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좀 유익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출판사 책도 좀 팔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 전해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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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